너무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거라는 것을 상상은 못했고, 그렇게 추운 날에 막 실질적으로 막 그 추위를... 미국에서 오셨다고 그랬죠? 네, LA에서 왔습니다. 몇 년 만에? 13년 만에 왔어요. 13년 만에 노래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께 인사드린 양준일 씨. 언제나 그것은 남이 하는 거였었고, 내가 실질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상상을 못했었어요. 내가 내 자신을 좀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 뭐가 잘 어울릴지 그런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제일 큰 포인트는 제 헤어스타일입니다. 예, 그다음에 여기 중간에는 이제 반지 그리고 미선 씨는 제가 이제 그 헤어 메이크업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우연치 않게 만났었었거든요. 그래서 사진 한번 찍고 싶다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찍었었는데 얼마나 유명한 배우인지 제가 실질적으로 집에 가서 깨달았었어요. 머릿속에서 그냥 무슨 일이지?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럼 책을 준비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옛날 음반들 1집, 2집, 3집, 3집 이런 게 그 중고시장에서 너무 고가를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그 피지컬 앨범을 그 리메이크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싶은데 좋게 봐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